오랜만에 마일리지 썼다. 주민 새로 귀여운 친구. 귀여운 애 보냈으니까 다시 귀여운 친구. 뭐지? 고양인가? 꼬리가 서 있는데. 크게 돌아가봐. 섬 뒤로 돌아가면은 얼굴만해서 슬쩍 보이지 않을까? 이쪽으로 해서? 아, 안 가지냐? 귀여운 친구. 귀여운. 아니 뭐래? 아이 어디로 가야지 잘 몰라나. 그냥 올라가. 귀여운 친구. 아 얼굴 보기 힘드네. 거기 가만히 있어라. 말 걸면 보이겠지 이제? 누구냐? 어? 부캐? 무슨 부캐야? 응? 만나서 반가워한 부캐야. 너도 다른 사람에서 놀라왔어. 님 말투가 뭐냐? 우리 서로 있으면서 조금만 자. 헤이! 헤이! 얼굴 좀 똑 띄보자. 입이 어떻게 돼 있는 거야? 이제 갈매기 입 같은 그런 거야? 아니 좀 보여 좀. 아니. 앞머리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. 만들기 같은 머리인데 저거. 단풍잎 같기도 하고. 합격. 가자. 굿모닝 여러분, 좋은 아침이에요. 지금 카스트는 14일 1월 오전 8시 무판이. 근데 이제 난 무 더 안 써도 될 것 같은데. 돈이 좀 생겨가지고 이제 기분 좋은 울림인데. 돈이 좀 생겼다. 내가 이런 말 하게 될 줄은 몰랐네. 아무튼 무를 팔았던 게라고 해야 되나? 샀던 게 또 한번 500원대로 확 오른 게 있어가지고 그걸 다 팔았더니만 지금 얼마더라? 1500 정도 있었나? 그랬을텐데. 얘는 아침부터 바쁘네. 내가 얼마 있었더라. ATM기. 아 든든한 거 봐. 와 당분간은 이제 무 살 일은 없을 것 같은데. 저 돈 싹 다 무로 바꾸는 것도 일이겠다. 와 그건 못하겠어. 그러면 돈 생긴 김에 집을 증축을 할까? 펑펑 써. 있을 때 한번 써야지. 아 근데 1500 깨지니까 좀 마음 아픈데? 빠빠빰. 대출 금 모두 갚았다. 그리고 다시 빚쟁이가 된다. 어여 와. 아직도 집에 만족하지 못한 거구나. 그렇다면 안심해 구리. 나는 근데 집에 만족 안 한다 소리는 입도 뻥끗하다고 그냥 빚쟁이 생활만 청산을 한 건데 바로 또 빌려줄 생각을 하네 얘는. 진승님의 집은 지금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있어 우리. 관심 있다면 언제든지 말해 걸어줘.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까 우리 바로 가자. My home. 아 근데 내 집도 이제 슬슬 옮겨야 될 텐데. 아직 내 집 터를 안 봐뒀네. 나중에 하지 뭐. 54만. 비싸긴 한데 해줘. 지붕 색이 8개 중 하나. 이번엔 검은. 됐고. 그리고 이제 부캐 새로 이사를 왔는데 집에서 나오기는 했을까. 어제 한번 켜가지고 이삿짐 정리하는 걸 한번 봤었어야 됐는데 그걸 안 봤네. 뒤에 왜 얘를 끌고 다니. 길도 막고 좀 무서운데 얘 진짜. 얘 좀 무서워. 집은 없는 것 같네. 아니구나 여기 클레오구나. 아 있네. 아 아직도 내가 집을 못 외우겠네. 그리고 고양이끼리 또 같은 종끼리 묻어있어가지고 또 나름 정리된 느낌도 들고. 이사 잘 왔네. 갈수록 애들이 가구를 많이 들여놓는 것 같다.
근데 얘는 여기 앉아가지고 저 칠판 보는 거야? 아, TV였네? 근데 TV가 좀 시선이 좀 높지가 않나? 어? 뭐가 아프겠는데? 호. 아침부터 뭐가 그렇게 바쁘냐는 얘는. 지난번 섬에서 만났을 땐 고마웠어. 약속한 대로 이 섬으로 이사왔어. 지금부터 애들이 살게 되면 뭔가 낙서를 해두긴 하는구나. 근데 진짜 낙서네. 네 말 듣기 정말 잘한 것 같아. 나 벌써 이 카스트 제도가 너무 마음에 들어. 그리고 짐승이랑 같이 섬 주민이 돼서 정말 기뻐. 매일매일 재밌게 놀자. 헤이! 헤이! 뭐 만드니? 에헴, 궁금하다며 기껏 말해주지. 나 지금 강아지 뿔. 고양이가? 강아지 뿔? 하긴 근데 말이 강아지 풀이지 그런 거면은 고양이가 더 갖고 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하지. 어젯밤 만화책을 읽다가 아이디어가 번뜩 하고 떠올랐거든. 실제로 만들어보고 있었어. 헤이! 알려줘. 뭐 잡초로 만드는 건가?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얘가 귀가 뾰족한 쪽으로 할수록 투톤이었구나. 그라데이션. 손때 묻을 정도로 빡빡 문질러보고 싶네. 아무튼 이렇게 다시 주민들이 꽉꽉 들어찼고 당분간은 또 누가 도망가고 싶어하는 애들은 없겠지. 있어도 이제 무시할까 귀찮은데. 아 얘네 여기 와가지고 알짱거리는 게 여기 앉으려고 그런 거였구나. 애플님 끌려온 거 아니냐? 응? 전화 진규롬. 아직 잠이 덜 깨서 눈에 초점이 잘 안 맞아. 한 번 더 세서 골 깎기룸. 잠도 안 깨는데 끌려 나온 거야? 와. 밥 먹었어? 흐흐. 아침밥 중요하긴 한데 아직 안 먹었지. 얘기 나할까? 겨울의 카스트 제도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도록 마음속 앨범에 담아고 넣어야겠어. 흐흐. 얘는 말하는 것마다 정말 다 의미심장해. 아니 앉을 게 아니라. 얘네들은 아침부터 뭐하냐? 뭐 잡을 게 있나? 갭이 빡 들어왔네. 얘기나 좀 할까? 이런 날엔 밖에서 운동해야 돼. 밖에서 공간 신경 쓰지 않고 기념만큼 움직일 수 있지 않냐? 뿜뿜. 넓혀두긴 했는데 운동기구라 할 만한 게 밖에 없어가지고 뭐 몇 개 좀 깔아줘야 되나? 일단 팔기 귀찮은 거 하나 받아라. 메갈로케로스의 오른쪽 반신. 이름도 길어. 땡큐. 줄 거 없니? 폼콤 카스케트? 뭐 모자야? 또 뭘 준 거야? 하긴 이제 슬슬 해피뉴이어 좀 벗을 때가 됐긴 했는데. 아. 지금 알맞을 것 같기도 하면서 이거 잘못 쓰면 되게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모자 아니었나? 어우. 넌 뭐해 우띠? 짐승이다. 짐승이다? 좀 별론데? 오늘은 뭐하고 놀까?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이야 이 참. 뭔 도라에몽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. 너도? 지금 우띠가 입은 옷이 내가 준 거였던가? 기억이 안 나네. 쥐란 말이야. 쥐란 말이야. 말이야? 마이야? 아니 뭔지 모르겠다. 아무튼 방한복? 방한복 몇 벌 있지 않나 나? 작업복이었나 그건? 아니다 이것도 있었잖아. 에이 집 옮기는 것도 다 끝이 나가지고 여기다 이제 뭐 차돌집 옆에 운동기구를 깔아준다는 식으로 해서라도 슬슬 여기도 뭐 좀 꾸밀긴 해야 될 텐데. 근데 막상 보니까 얘네 집 간격이 되게 좁네. 이름 또 옮기고 싶어지는데 어쩔까. 일단은 좀 더 지켜볼까?
옮긴 지가 얼마 안 되니까 5천은 개꿀. 아, 돈 하니까 또 여기도 생각났네. 저것들은 뭐야? 아, 내가 쟤네 불렀든가? 기다리다 지쳐가지고. 요즘 등 리사시아 리포시의 리폼 가게가 오픈했어. 리사고 리포 리폼이요? 뭐 이래 이것들은 또. 전 리사입니다. 이쪽은 우리 자기 뽀뽀예요. 뭐 리포 뭐? 어? 우린 역에서 리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어요. 뽀뽀 손을 거치면 뭐든지 리폼할 수 있답니다. 작업할 수 있는 손이 맞긴 해? 발굽 손질 좀 잘해줘야 될 것 같은데. 내가 리포다. 원래라면 리폼이 안 되는 가구도 내가 어떻게 해야 볼 테니까 일단 맡기라고. 얘네 때깔은 왜 이러지? 식용색 소나온 솜사탕 같네. 둘은 너무 새가 좋아서 보내가다 간지간지라다니까. 아무튼 오늘 이쯤에서 가볼게. 두 사람 가기만 이용해줘. 얘네도 원래라면은 내 섬에 찾아올 애들 중 하나였다는 거지. 근데 암만 기다려도 오질 않아가지고 그냥 못 참아 싸가지고 불러대겠는데. 그냥 다 부르자 그럼. 집 창고에서 물건을 가져다 주는 베테랑. 돈이 가까스로 되긴 한다. 협력해. 그럼 여기도 한 여기 제외하고 두 파트? 두 팀? 그렇게 남나? 내가 얼마를 불러드렸더라. 그것도 기억이 안 나네. 여기 하나 있고. 그리고 아니구나. 저거 하나만 남은 상황인 것 같네? 그럼 이건 내일이면은 끝이 나겠고. 아니지, 내일 모레 끝이 나지. 여기까지 하면 돼. 너는 뭐 했냐? 아, 그것도 안 알려주냐? 에이. 이거 다 가짜 아니야? 모나리아즈의 눈썹. 아니 왜 눈썹 붙은 모나리즈만 팔아? 아, 상점도 오랜만에 둘러보는 기분인데 침대 이거 좋아 보인다. 라탄 침대 그렇게 비싸지도 않네. 그럼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거 화석 팔고 살 수 있겠지? 요거랑 요거랑 대변 내비도 요거는 나중에 쓸 수 있을 것 같아. 물고기도. 오랜만에 쇼핑. 일단 이거 사고. 이 포스기라고 해야 되나? 왜 니네 가게보다 좋은 걸 팔고 있냐? 어? 이거 너무 구식 아니야? 이거? 진열해서 파는 게 훨씬 신식인디? 일단 이것도 줘봐. 언젠간 써먹겠지. 모래시계는 선물 받은 것도 있으니까 됐고. 이건 뭐야? 접으식 협탁. 이거는 일단 줘봐. 언젠간 쓸 것 같으니까. 컬러 책장. 저 내용물도 딸려오는 건가? 저렇게 그냥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상자. 저거 전 먹이무늬. 일단 줘봐. 그건 뭐야? 양초야 그냥? 연회장 양초. 초? 아, 돈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다 사버리네. 이게 충동구매지. 어우 플렉스. 일단 처음 생각에 뒀던 대로 애들 집을 다 옮겼는데 이거 애들 집 싹 다 몰아두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뭘 하면 좋겠다 싶을 게 떠오를까?
해서 별 생각 없이 옮겼는데 막상 옮겨두고 보니까 이것도 별로 쓰게 차지를 않고 일단 집이 다 한쪽에 몰려 있어가지고 내가 찾아가기는 편해졌는데 그게 다란 말이지.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게 또 간격이 좁아가지고 물건 배치하기도 뭐하고. 아, 이건 좀 실패한 것 같은데. 그리고 여기도 손을 봐야 되는데 어디서도 어떻게 손을 댈지 감이 안 잡히네. 그냥 까마득하네. 뭔가를 하고 싶어도 그냥 내 수중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으니 까마득하네. 그럼 옷이나 살까? 아, 여긴 또 9시부터요? 에이. 아무튼 얘네 섬 꾸미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. 어디에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고 내 섬을 어디를 또 개간을 한다든가 언덕을 좀 깎든가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고. 캠핑장은 그냥 여기 있어. 여기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다. 그리고 음식 관련해서, 요리 관련해서도 지금 뭐 감자, 토마토, 벼, 뭐였냐 이거? 아무튼 이런 것들도 좀 더 심든가 늘려보든가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뭐가 어떤 식으로 있는지 모르겠으니 영. 에이, 커피나 한잔 하러 가자. 모닝커피. 오오오오오오오. 아까 저기 광장에서 공연 듣고 있지 않았었나? 오오오오. 대사가 조금 바뀌는 것 같다. 오늘도 한 잔 드시겠어요? 라고 하네. 비존 밀크? 섬유유연제 넣어주나? 넣어주세요. 맨날 블랙만 타주다가 뭔가를 넣어주긴 하는구나. 시럽 같은 것도 넣어주려나? 진짜 허연 게 밀크라고는 했는데 앞에 피존이 붙으니까 진짜 섬유유연제 같잖아. 정성들여 잘 닦아놓은 이 커피잔으로 어서 드세요. 하루 온종일 닦고만 있으니까. 잘 먹을게요. 아, 순해. 제 옆에 피에일은 표정이 살짝 풀렸던 것 같은데 우유를 듬뿍 넣어 부드러운 맛이 나네. 맛있겠다. 그게 다예요? 감사합니다. 에이 피에일, 넌 안 마시고 뭐하는 거야? 저기 왜 바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신세 한탄이라도 하려는 거야? 마스터가 내리는 커피는 정말 특별해. 힘을 내고 싶을 땐 기운을 북돋아 주고 지쳐있을 때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. 너랑 나랑 먹는 커피가 다른 거 아니야? 니는 저기 원두, 말이 원두지 저기 뭐 하얀 거로 코로 빨아들이는 그런 거 아니야? 나도 언젠가 이 한 잔의 커피처럼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. 무흐흐. 오,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심장해.